2023년 내년에는 많은 전철 노선의 연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긴 전철 노선인 1호선의 연장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1호선 연장 구간은 어디인지 그리고 왜 개통이 계속해서 연기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연장은 주로 2000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쪽으로는 천안을 지나 아산시 신창역까지, 북쪽으로는 양주, 동두천시의 소요산역까지 이어져 현재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총 길이는 200.6km나 됩니다. 더 이상의 연장이 없을 것만 같았던 1호선이 내년 4월 또다시 더 연장되는데 연장되는 구간은 소요산역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 경기도 연천군까지입니다. 원래 의정부 북부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던 1호선을 지금과 같이 동두천역, 소요산역까지 연장하는 공사는 2006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 구간은 1호선은 의정부 북부역까지만 운행했고 의정부역에서 동두천을 지나 신탄리역까지는 통근열차가 운행했었습니다. 이 당시 동두천, 연천 쪽에서는 이 통근열차를 타고 의정부역까지 와서 다시 1호선 전철로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2006년 전철이 소요산역까지 운행함에 따라 이 통근열차의 운행구간은 자연스럽게 단축되어 1호선은 소요산역까지, 통근열차는 동두천역에서 신탄리를 지나 2012년에 개통한 백마고 지역까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두천역까지는 복선이지만 동두천역에서 소요산역까지는 기존 단선 전철에 전철화만 시켜 1호선을 운행한 것이었습니다. 경원선의 연천역까지의 전철화 사업은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1호선이 소요산역까지 연장 개통할 무렵 당시에는 연천까지의 전철화 사업은 2010년 이후에 착공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조기 착공을 요구했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도 빠르게 추진되어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 20.3km를 단선으로 짓는 것으로 이때 1호선의 연천 연장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인 2011년 이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서 본격 추진되었는데 이때 계획을 살펴보면 2013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즉, 약 5년 전에 이미 개통했어야 하지만 결국 원래 예정 시기보다 6년을 넘긴 2023년에 개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개통이 연기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선의 착공은 원래 계획보다 다소 늦은 2014년에 착공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이때 개통 시기 역시 미뤄졌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01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구간의 공사는 초기에는 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 보였고 2017년에는 공정률 50%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초성리 구간에 공사 진행 관련으로 토목공사에서 교량공사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겼고 결국 2년 늦은 2021년으로 개통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 지역의 철도 건설 시 도심을 양분할 것이 우려되어 일부 구간이 교량화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또다시 개통이 1년 연기, 결국 2022년 올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개통은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개통이 연기되어 내년 4월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코로나 관련 공사 인력 문제와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개통이 연기된 것이라 하는데 일단 더 미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호선 연천 연장 공사 구간은 동두천역에서부터 연천역까지입니다. 소요산역까지는 이미 1호선 전철이 가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철도에 전철화만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구간을 공사하면서 소요산역 역시 고가 역사로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어서 초성리, 전곡역을 지나 연천역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전곡역과 연천역은 기존 역 위치에 역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데 2022년 9월 기준으로 연천역은 공사가 거의 다 된 느낌이고 전곡역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초성리역은 현재 역 위치에서 북쪽으로 조금 옮긴 위치에 역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노선이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원선 통근열차 시절에 정차하던 한탄강역 부근으로는 지나가지 않게 됨에 따라 한탄강역은 1호선 연천 연장 개통 시 폐지됩니다. 현재 이 구간을 지나가다 보면 이미 옛 경원선 통근열차가 다니던 한탄 철교의 선로는 걷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개월 뒤 1호선 전철이 지나게 될 새로운 교량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호선 연천 연장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구간을 다니던 통근 열차는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신 현재 이 구간을 대체 운송하는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요금은 통근 열차 시절의 운임 그대로 어른 기준 1,000원으로 통근 열차와는 달리 교통카드로도 승차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근 열차를 대체해서 다니다 보니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이용률은 꽤 되는 편으로 보였습니다. 참고로 통근 열차는 이곳 경원선이 사실상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구간으로 2019년 4월 1일 운행이 중단되면서 운행 구간이 완전히 사라졌으나 2020년 광주선 셔틀 무궁화호가 통근 열차로 대체되면서 현재 통근 열차는 광주역에서 극락강역, 광주 송정역 구간만 볼 수 있습니다. 1호선 연천 구간이 2023년 4월에 개통한다면 1호선 노선은 더 길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전철 노선 중에는 유일하게 38선을 넘어 연천까지 운행하게 되는데 현재 200.6km의 총 연장은 연천역까지 연장 개통 시에는 218.8k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전주시청까지 차로 갈 때 길이가 215km, 강릉시청까지가 224km가 되니 1호선의 총 길이는 서울에서 전주나 강릉으로 갈 때의 길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요산역 구간에서 1호선 전철은 인천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연장 개통되는 동두천역에서 연천역 구간의 1호선 전철 운행은 의정부, 서울 방향까지 바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동두천역에서 연천역 구간만을 왕복 운행하는 셔틀 열차 방식이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연천군 지역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 구간의 열차 운행이 어떻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호선 전철이 연천역까지 운행하게 되면 경원선 구간은 연천역에서 신망리, 대광리, 신탄리를 지나 강원도 철원군의 백마고 지역까지는 여전히 전철화가 되지 않는 구간으로 남게 됩니다. 마치 옛날에 경의선, 문산에서 도라산역 구간과 비슷한 느낌으로 남게 되는데 지금은 연천까지 전철 공사를 위해 이 구간 역시 대체 운송버스로 다니고 있지만 1호선이 개통하고 난 2023년에 이 구간은 약간 애매한 구간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내년 봄 개통을 목표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1호선 연천 연장 구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으로 특히 연천역 구간은 역 광장도 새롭게 꾸미는 공사가 진행되는 등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내년 개통 무렵에는 이 주변 구간도 새롭고 깔끔하게 정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방향으로의 직결을 고려했을 때 소요시간이지만 연천에서 용산까지의 예상 소요시간은 1시간 40분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연천역에서 서울로 가려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소요산역이나 동두천역까지 간 다음 다시 1호선 전철로 갈아타야 해서 약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리고 여러 번 교통수단을 환승해야 해서 불편하지만 1호선이 직접 연천역까지 운행하게 된다면 경기도 연천군 지역에서 의정부, 양주, 서울 방향으로의 이동이 훨씬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